대기 발사. 오! 얘들아 물에 안 들어가도 돼. 옆에 한 마리 떨어졌거든. 안녕 여러분들, 그럽니다. 와 진짜 포도수갈이 있는 이런 연구센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 똥이죠. 똥 대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달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산입니다. 와, 저 수달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달이 네. 13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달은 유럽, 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유라시아 수달, 이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종이고요. 천연기념물이고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종이 이 수달이에요. 옆에 보면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수달이 없는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멸종돼지.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수달이 없다고 멸종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존이 좀 되고 있는 중이구나. 요즘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친구가 있고. 브라질 먹을 이렇게 또 1등이에요. 우와. 수달 아이들의 골격 표본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소리를 진정하고 있다. 20분 정도. 안녕 아가연해. 안녕 코코마. 조금 더 컸다. 우리나라 토종이 유라시아 수달. 네, 저희 센터는 네. 친구들은 이제 어미를 잃은 친구들이 이제 특히 수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주시는 거 많아요. 아~ 이제 봄철에 새끼가 태어나서 여름이 되면은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이제 수영 연습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이 오고 하니까 또 이제 떠내려가갖고 어미를 잃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독립. 따로따로. 아, 새끼 때도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따로 왔다. 근데 수달은 들어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한다. 어, 진짜로? 어, 성경씨 이제 수달이, 수달이가 하나가 되신 것 같아. 그래도 조금만 돼도 발톱이 세다, 역시 유라시아는. 예뻐. 얘가 너무 이쁘. 강아지처럼 하면은 그쵸. 저희가 대문절과 따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사가 안 되는 친구가 그쵸. 너무 사람 선택 안 되니까 맞아. 야생에 가래들이니까. 그리고 호기 진짜 많다. 애기라. 어, 올라. 그쵸. 맞아, 발음일 것 같아. 아, 저 구멍이 애들 집이구나. 안녕. 어이구. 서가지고. 있는 거 봐, 귀여워. 약간 구경하네, 얘가. 뭐 가져왔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가세요. 야, 이제 오지를 못했다. 와, 아 물속에 넣어서. 오, 잡았어 바로.
아는구나 애들이. 에 알아 알아. 매기를 무슨 미꾸라지처럼 우리 애들 미꾸라지 먹듯이 먹고 있어. 돌나무 이제 자기발전 수달 이 친구들은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 야외 방사장인데 그럼 겨울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럼 얘네는 털, 피가 좋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돼가지고 예전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옷이 없다 보니까 동물 털, 이제 모피를 이용해가지고 체온 유지 위해서 이제 애들을 많이 사냥을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도 패딩 옷 따뜻하게 달라고 하니까 동물 모피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좀 멀리 해야겠죠. 우리 애들이 음식 이름 짓듯이 여기는 이제 연예인 이름 짓는 거야? 어, 얘 먹고 많은데 애들이 엄청? 얘는 코스형 있어 오빠. 귀여워. 코스형 있어 코스형. 안녕. 바쁘다. 모여 있어. 어. 대박. 안녕. 이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애기. 와. 이제 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갔어. 아 이렇게 물고 바로 가네. 이렇게 꼬리 까는 거 귀여워. 귀여워. 다이어번호도 있고 꼭대기도 있어. 어, 나쁜게 있고 뽀로리도 있네. 뽀로리야 이런 이런 식으로 모자 만들고 티셔츠 만들 수 이쁘겠다. 진짜 예쁘다.